네, 날씨가 제 한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 더워요? 안 더워요. 네, 그렇죠. 네. 옛날에 이랬어요. 그때는 뭐 좀 한 밤에 25도만 넘어도 와 더워서 못 산다고 하던 때 아닌가요? 네. 그렇죠. 열대야의 기준이 지금보다 한참 낮아졌죠. 네, 한 이틀 정도만 더운 거 참으면 여름 갔어요. 이제 말복 오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요새는 늘 덥기만 하다가 올해 이상하게 안 더우니까 근데 보면 이게 이제 불안한 게 작년 겨울에 추울 게 안 추우니까 예. 올해 막 여기저기에 무슨 해충 폭발하고 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더울 게 안 더우면 또 이거 언제 난리가 날지 이제 불안한 거 있죠. 이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아니고 야 이거 야, 쎄한데 뭐 어디서 터지지 이게 또 어디서 지금 안 맞고 간 게 또 어디서 올라오고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이제는 오히려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거 자연재해라는 건 뭐 폭탄 처리반도 없고요. 맞아요. 그냥 그 고스란히 당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인 것 치고는 좀 쾌적하게도 비가 오는데도 뭐 너무 꿉꿉하거나 뭐 기운이 높거나 이러지가 않으니까 그냥 뭐 그런갑다 참을 만한데 네. 지금이 괜찮은 게 나중에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약간 뭐 영하 30도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또 겨울에 그렇게 추위가 터지면은 그 다음 해 이제 해충들은 완전 박멸이 되겠죠. 겨울에 그렇겠죠. 다 죽어나갈 테니까. 근데 겨울에 해충들만 힘든 게 아니고 사람도 힘든 게 문제지. 예. 예. 그렇죠. 막 이게 또 재작년처럼 추울 생각하면 또 깝깝하고 재작년처럼 더울 생각. 그러니까 2018년이 엄청났어요. 예. 여름 겨울 다 엄청났었는데. 자, 이제 올여름 무사히 지나가고 예. 겨울에도 별일 없길 바라면서 오늘은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예. 여름 어느 날 같이 콜트 기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들고 계시는 좋다. 기타는 요건 콜트 기타치고 상당히 비싼 기타입니다. 고급, 지금 할인가 고급. 기준 95만 원이니까 콜트에서는 거의 뭐 최상의 최상... 라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게 어쩐지 좋더라. 네, 그래서 좋죠. 사운드 좋더라고요. 이거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G290LE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이거 예전에 G290을 저희가 좀 했었는데 G290이 기본적으로도 가격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해요. 네. G260CS가 39만 2천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참기름으로 구웠습니다. 네. 탄수화물 든든한 한식 스트랩 이렇게 해서 8.5, 8.0 나왔었는데 G290FAT 팬 모델 같은 경우에는 69만 원.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닌데도 거의 70에 거의 준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선생님이 290은 참 좋겠다. 라이벌이 없어서. 네. 왜냐면 이 가격대가 애매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넉넉하게 쓰시다 동생 물려 주세요. 네, 그래서 8.5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G290FAT를 하고 나서 지금 저희가 거의 딱 1년 만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다시 G290을 하게 됐는데 가격은 한 25만 원, 26만 원 정도 올랐죠. 과연 남쇼 리미티드가 얼마나 퀄리티에서 좀 좋은 면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거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은 95만 원, 원산지는 인도네시아, 전장은 97cm. 근데 무게는 생긴 거에 비해서는 무거워요. 3.97kg, 거의 4kg 가까이 나갑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두께는 42mm, 12프렛 뒷돌레는 77mm로 또 약간 손맛도 있는 편입니다. AAAA 그레이드에 7mm 플레임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어서 오호. 여기서 좀 목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고급이에요? 좀 네, 값이 나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성이에요. 일단 등급도 좋은데 두께도 좀 두껍고요. 무늬도 화려하고요. 네, 바디는 아프리칸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원래 기존의 FAT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스원페이시였고요. 넥이 버드아이 메이플이었거든요. 그것도 좋았구나. 네. 이것도 좋은 목재 구성이었죠. 근데 목재 구성이 아예 다르다 보니까 플레임드 메이플 탑 올라간 거 말고는 바디도 다르고 넥도 달라서 애초에 조금 사운드가 다른 기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넥이 아프리칸 마호가니 그라파이트 바 레인포스트 네. 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은 콜트의 스태글드 락킹 네,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이 이게 에본이죠. 그때는 그 지판도 버드아이 메이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애초에 그냥 다른 기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요거는 이제 혼합 공률 들어가 있어서 12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 반지름으로 넘어가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프렛, 그리고 픽업이 보이스트톤 VTH77 픽업 세트인데 이거는 픽업은 동일해요. FAT와 그러니까 같은 픽업과 목재 구성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원 볼륨 원 톤 5A 픽업 셀렉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는 콜트의 CFA 3 트레몰로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브릿지 피커이고 이렇게 하면 아웃. 아 그렇군요. 아웃 싱글이고 2단이 인싱글 이렇게 되더라고. 어 그렇군요. 그럼 가운데 놈 쌍엄이겠고요. 네 쌍엄이고요. 네. 이 보면은 지금 FAT 모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하드웨어들은 다 동일한데 목재 구성이 다르다고 네.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트윈 리버브고요. 어우 소리도 커요. 일단 고출력 고성능이죠. 네. 바깥에 굿. 이게 뭐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든든하다, 네. 배부르다, 동생 뭐 물려줘라, 뭐 탄수화물이다 이런 게 뭔 얘기인지 다 알겠죠. 네. 쌍엄이고요. 목재가 좋아서 그런지 컴프레서가 살짝 걸린 것 같은 느낌. 어 네. 기분 좋아. 어 사운드가 전면 배치가 딱 돼 있네요. 네. 마샬이고요. 소리 작다고 거는 것도 뭐라 그러겠죠? 예. 탄수화물인데 이게 하프톤이랑 일삼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하프톤에서는 되게 빈티지 예. 그런 스트레스 사운드가 나는데 135보다는 굉장히 깊숙하고요. 예. 그래서 거의 약간 예. 뭐 기사식당 그 밥 느낌이랑 약간 샐러드 느낌이랑 이게 135랑 245가 예. 좀 차이가 많이 나네. 저희가 이제 시계즈 대신에 저희가 이번에 듀얼리스트를 네, 도입을 했죠. 네. 이게 팬더고요. 듀얼리스트 드라이브웨이. 오. 이거 좋아. 드라이브 B 자 레드락이고요. 시원시원합니다. 자 좋다 마샤긴. 네. 네.
든든하다 사운드. 어우 진짜. 네. 어우 배불러. 사운드가 뻑뻑하네요.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가 단단하게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게 좋네요. 네,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런 어떤 그 든든함과 배부른 사운드의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감이 조금 더 늘어난 느낌. 네. 그리고 그 135단과 그 24단의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약간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좀 극명하게 네, 사운드의 기조 차이가 납니다. 2단에다 놓고 메이킹을 한번 해볼게요. 네. 밴드고요. 듀얼리스트가 좋은 건지 기타가 좋은 건지. 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이 그 콜트에서 가격이 높은 라인이라는 느낌이 들 만큼 뭐 구성도 다채롭고 구성마다 힘도 좋고 근데 딱 보면은 이 하드락용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그 게인이 먹는 그 느낌이 완전히 하이게인으로 먹는 느낌은 아니고요. PRS. 네. 아 맞아 그런 느낌 조금 입자감이 좀 굵고. 예. 맞아 그런 느낌 선명하긴 선명한데 근데, 하이게인이 아니에요 예. 느낌이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뭐 메탈이나 하드락 같은 느낌보다는 조금 그냥 되게 저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중간 영역에 예. 있는 일반적인 스트랫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저역대가 좀 강조돼 있는 진짜 PRS 같은 느낌 예, PRS.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콜트 산타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콜트 산타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낌없이 퍼주는 한식 뷔페. 진짜 배는 되게 불러요. 다 있어요 지금 뭐. 다 돼요. 뭐 제육볶음 있고 뭐 샐러드도 있고 뭐 돈가스도 있고 네, 뭐. 다 있어요. 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동네 있었으면 좋겠는 네, 그런 한식 뷔페 있잖아요. 네. 6천 원에 뭐 다 주는 막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그런데 네. 95만 원 가격이 엄청 비싸긴 비싼 하죠. 거죠. 홀트치고는 되게 비싼 건데도 불구하고 좀 뭐 화끈하게 드리죠. 산타나가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점수를 뜨면 저당 9.0, 8.5. 예. 이게 95만 원이라고 가성비를 따져야 되니 참 콜트 참 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100만 원이라 그러면 더 내려가요. 8 막 이렇게 내려가요. 괜히 심기를 건드렸다 예, 이거죠. 네.
75마일이라고 또 확 올라가고. 아, 그렇습니다. 네, 약간 그 뭐 콜트가 어쩔 수 없이 손해보는 부분이기도 예, 하죠. 그렇죠. 네, 콜트 G2290L이 리미티드 에디션. 근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그 69만원짜리 네. 그 FAT보다는 지금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네, 그때는 8.5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9.0.5로 약간의 점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와 이제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네, 콜트와 맨슨 기타, 맨슨 기타웍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뮤즈의 매튜 벨라미 시그니처. 이거 저희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그 언젠지 아세요? 그거요? 네. 2015년이던데 진짜 오래됐죠. 5년 전이에요. 5년 전 건우가 나한테 기타 배우고 있었을 때. 아 그렇군요. 야 5년 전이라니. 와, 세상에 건우 그럼 고등학생 때인데. 와 거의 진짜 건우 완전 어린아이일 때. 네. 네, 2015년 이때는 그 콜트 로고가 붙어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맨슨 로고가 붙어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입학하셨던 분은 국민학교 졸업했네 올해. 국민학교 네, 네 그렇죠. 국민학교 졸업했겠죠. 네. 선생님은 소학교 아니냐고 막 그때 교육 씨가 얘기했던 게 아직도 선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맨슨 로고를 달고 나온 매튜 벨라미 시그니처 오랜만에 리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